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제가 그동안 저 혼자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김양희 경제 클래스라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참 뭐 좋은 전문가들, 인간성이 좋은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모시다 놓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 부자의 부자 경제학, 제 아들놈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 자식들, 자녀들하고 대화 많이 하나요? 저는 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로 일했습니다. 뭐 매일 아침 새벽 출근하고 밤늦게 뭐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놈하고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제 저 아내 마누라로 그러죠. 맨날 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라면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제 한가운데 있는 58년기때예요. 그들 자녀들을 에코붐치대라고 그러는데요. 79년에서 92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 아들놈이 92년 에코붐치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하고 에코시대가 이 시대를 뭐 경제적인 문제, 뭐 돈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제 아들놈 찬입니다.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저도 저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제학을 왜 공부했는지, 경제학이라는 게 뭔지 좀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 그래서 우선 아빠 이야기를 좀 하면은, 아빠는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렸을 때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그러니까 너한테는 뭐 저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서당 선생을 하셨거든. 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랑채가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생활비를 뭐 누나 학비 대기 해서 너한테는 고모지, 대나무가 없어지고 오동나무가 없었어. 그럼 참 나는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원래는 뭐 영문학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래서 뭐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그 너는 왜 그 경제학 공부했어? 뭐 일단은 자랄 때부터 아버지가 경제를 하시니까 그냥 좀 더 친숙하게 된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 때 전공을 이제 경제학으로 선택하게 된 거는 되게 경제 가성비가 좋은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런 건데, 그 배우는 거는 뭐 균형이나 뭐 이런 되게 한계 비용 뭐 이런 되게 몇몇 개념만 가지고 사회 현상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아 이거 조금만 배우면은 되게 유용한 게 많구나. 경제 제대로 배웠고. 네. 나는 저 사무엘슨 경제원론을 배웠었는데 거기 보면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경제학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가장 최대한 잘 활용해 가지고 부를 극대화해 가지고 그 부를 나누는 게 경제학이다. 네, 그래서 우선 저 나라 부보다는 내 부를 극대화하고 싶었고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야. 네. 네, 그게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새 저 경제학하는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전부 달리 해석하거든. 이게 내가 사무엘슨으로 배웠던 그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처럼 보여? 이거 한쪽으로 보면 뭐처럼 보이나? 그쪽으로 보면 토끼? 토끼. 네. 이쪽으로 보면 또 오리. 오리 머리 쪽 맞지. 네. 그러니까 사회학, 경제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기가 배운 지식과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새머리라고 생각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고 처방을 내리고 정책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도 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론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게 저 새머리인지 저 오리인지. 근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해. 요새 저 우리 정부에서 그 소득주도의 성장, 혁신성장 하는데 이 소득주도의 성장 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보수 언론들하고 많이 싸우거든.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가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 네.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을 그 정도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경제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 사실 뭐 경제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나 이런 건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를 잘 모르겠어서 오늘 아빠한테 한수 배우려고 이렇게 자리를 청하게 됐습니다. 나는 저 오랫동안 중고사 이코노미스트다 하다가 좀 학교에 가서 학생 가르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조금 인기가 좋은 교수야.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교수인데 이론만 가르치거든. 나는 학교에서 이론도 배웠고 현장에서 실무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이론하고 실무하고 이론하고 접목을 시켜주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면접 갈 때 내가 했던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도 한 여학생이 메일을 보내서 그것 때문에 합격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회사 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만 너도 학교 배우지 말고 나중에 현장 데이터 같은 걸 많이 한번 접목시켜보라. 네. 우리 경제학 뭐 따분한 학문이니까 실 오조도가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라고 그랬거든. 네. 좀 우울한 학문이니까 경제학은 이만큼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살았던 시대 이야기 한번 해보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1958년에서 63년에 태어난 사람들 대표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 자녀 이제 너희들이지 그걸 에코시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많이 시대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태어날 때 58년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81달러였어. 네가 몇 년에 태어났지? 제가 92년. 92년. 네. 몇 달러야? 8,000달러 정도. 8,000달러 정도였지. 네. 근데 이게 쭉 성장해가지고 지금 3만 달러가 넘었어.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3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절대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거야. 그치? 네. 네.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럴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 내가 여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기가 경제성장을 한번 그려보는데 네.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아빠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사실 중학교도 못 갔거든. 그래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했어. 그때 왜 못 갔냐면은 중학교 내일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세상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네, 근데 문제는 아빠 세대는 이게 1980년대 10% 성장했거든. 네. 이때 일자리가 정말 많았었어. 이때 소위 삼저호황이라는데 혹시 삼저호황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보긴 했죠. 삼저호황 뭔지 알아? 금리 낮고 그 이야기로 가죠. 삼저호황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낮았어. 네. 그때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힘 있는 국가들이 힘을 쓰거든. 네. 그래서 사우디한테 원유 생산을 많이 늘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가가 배럴당 32달러에서 얼마까지 떨어져? 8달러까지 떨어지지. 그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때?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지지. 네. 경제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 금리. 그렇지. 금리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세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85년 9월 달에 혹시 국제금융론 시간에 플라자 협정 이런 걸 들어봤어? 일본 망한 일본 망한 미국이 네. 80년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감세 정책을 썼거든. 네. 감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네 정부 재정 적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네.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네. 미국이 어려우니까 85년 플라자 호텔에다가 선진국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어렵다. 독일, 일본 너네 좀 도와달라. 네. 그 엔 강세를 유도한 거야. 그래서 85년 8월 달에 엔달러 환율이 239엔 했었는데 네. 87년 12월 달에 123엔까지 떨어지거든. 네.
엔화 가치가 48%나 오르죠. 엔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좋아 나빠? 좋죠. 왜? 수출 경쟁력이. 그렇지, 수출 경쟁력. 우리나라 상품 세계에서 수출을 다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굉장히 좋았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저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고 네. 또 엔화 강세 때문에 우리 수출도 안 되니까 3조 방으로 우리 경기 이때 네. 10%, 12% 성장한 거예요. 아, 네. 그 아빠 세대가 이때 취직한 거거든. 네. 그때는 좀 학점 조금 좋으면은 서너 군데 합격이 돼가지고 골라서 일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네. 그때 저 아빠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나도 좀 학점 좋았어. 너도 학점 좋지만 나도 학점 좋았어. 나 3년 반 만에 졸업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일부 회사에서 네. 오라고 전화가 온 거야. 네. 그만큼 3조왕으로 우리 경기가 12%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많았었지. 근데 지금 어떠냐? 잘해야 경기가 3% 성장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제 너네 세대가 이 직장 문제로 참 좀 고민을 많이 하지. 그쵸. 네 친구들 지금 어떠냐? 다 취직했나? 취직이요? 친구들이 보고 있을까봐 네. 뭐 아무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네. 뭐 조금 아직 뭐 좀 더 큰 기회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근데 요새 아무래도 조금 뭐 전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네, 다들 조금 힘들어하는 거 힘들어하지 네,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8학기만에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 네, 고학기, 10학기 다 이런 친구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직장을 못 잡았는데 나는 너네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네. 응? 맨날 학생들 와서 상담하면 금융공기업이야. 아. 금융공기업이 어디냐? 하는 수출입, 뭐 산업은행. 네, 그런데. 그다음에 뭐 금융공기업, 네. 뭐 증권금융, 뭐 거래소 네. 이런 데만 가려고 공부를 하거든. 근데 왜 이런 데만 가려고 공부를 할까? 그때 내가 학생들한테 한 이야기는 네.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라. 어떤 생각이요? 우선은 뭐 자기가 가장 좋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거든. 나 저 지방대학교 나왔잖아. 네. 뭐 인맥 학력 별로 없어. 근데 내가 금융공기업에 들어갔으면 과연 내 이름을 지금처럼 세상에 알렸을까? 증권회사에서 치열하게 리서치 했다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평가해주고 뭐 경제적 보장도 따르고 그렇게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거거든. 네. 그래서 내 이야기 하면서 그런 좀 도전 정신을 한번 가져봐라. 근데 아직도 애들이 저 금융공기업을 많이 찾는데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 네. 너 주식 투자 해봤지? 아, 네. 연말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지난 연말에 공개 안 했으니까 아, 이 자리에서 수익률 좀 공개하지. 너무 참담해서 네. 보시는 분한테 용기가 될 것 같은 수익률인데요. 수익률. 네, 거의 수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뭐 손실률. 그러니까 저 종목을 어떻게 선택했어? 그냥 아버지께서 그 뭐. 내가 추천한 종목도 별로 안 좋았지. 이런 거를 해서 좀 뭐 뉴스 발품도 팔고 이래 봤는데 네,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 아빠는 작년에 수익률이 21%였거든. 근데 이 거시경제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모든 의사결정을 큰 거시경제 흐름 안에서 내야 돼.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나쁘고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이면은 웬만한 종목 골라가지고 이익 내기 쉽지 않거든. 네. 그래서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너하고 지금 방송하는 이 회사 메이크잇이라는 데 특징이 ETF거든. 아, 네. 그러니까 짐 노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과거에는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그 기업을 찾아서 방문했어야 했잖아. 그런데 네. 다양한 ETF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만 알면은 네.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거든. 네.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ETF도 한 200개 되고 미국과 중국에 굉장히 많아. 그런데 네. 우리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은 이게 80년대 이때 저 아빠가 증권회사 들어갔을 때 네. 이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지. 이때 주가가 3조 원으로 우리 경제 10% 성장하면서 주식시장 정말 좋았었어. 이때가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 1등 신랑감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빠는 이제 1등 신랑감 되면서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딱 막차 탄 거야. 88년 12월에. 또 89년 3월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89년 4월 7일부터 이게 몇 년간이냐.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 걸어간 거야. 그래서 주식에서 돈 벌기 힘들었지. 네, 그리고 이제 IMF 경제 구조 조정했다고 이제 500, 1000 사이 왔다 갔다 하다 2000 한번 돌파한 거거든. 네. 근데 우리 주가가 2011년 이후로는 어때? 제자리 걸음이야. 거의 8년 동안. 물론 그 2017년 이게 한번 올랐지만은 네. 이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제외하면은 네. 또 주가가 1880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주가 지수 보면은 네. 주식에서 돈 벌기 쉽지 않겠구나.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앞으로도 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모는 게 힘드니까 네. 다른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다른 나라. 지금 우리 80년대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그 다음에 IMF 경제 위기 이렇게 한 급등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국면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네. 네. 특히 이머징 마켓, 네. 동남아시아. 나는 그 기회가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중국에서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네. 중국에서 이런 큰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 베트남 시장. 네. 우리 저 국민연금도 네. 작년 10월 말에 한 640조 정도 금융자산을 투자하는데 네. 국내 주식 투자 비중보다 애국 비중이 더 높아져 버렸거든.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돈이 벌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저 해외 시장을 좀 네.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너네 시대가 조금 더 어려운 게 그거야. 아까 경제성장이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들어서서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니까 네.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지. 네. 너네 시대는 또 돈 모으기도 쉽지 않거든. 내가 이거 그림 하나 그려봤는데 네. 너 달리하고 북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 네. 달리하고 북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굴리는 눈덩이를 굴리는 커지면 그 가지고 또 커지는 묻지 말고 달리는 뭐냐면 네. 그냥 원금에 네. 이자만 붙는 거야.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이자 예금했다면 네. 뭐 1년 이자가 20만 원이라 매년 20만 원만 붙는 거고 복리라는 네. 것은 그 원금뿐 아니라 이자가 붙는 게 복리야.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금할 때는 복리로 저금해야 되지. 그래서 복리로 저금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자율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 저 아빠가 뭐 성장하고 할 때는 금리가 8% 정도 있었어. 8% 되면은 복리로 예금했을 때 돈이 두 배는 기간이 몇 년이야? 9년이지.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금리 얼마 받아? 1%? 크게 2% 맞지? 네. 금리가 1%라면 돈이 두 배 되는 기간에 몇 년이 걸려? 72년이요. 72년이 걸리지. 네. 근데 내 시대는 9년 되면 돈이 두 배가 됐는데 너네 시대는 어떻냐? 72년이나 돼야지 돈이 두 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참 금융상품으로 너네들이 그 불을 일으키기 쉽지 않은 시대니까 그럼 뭐에서 돈 벌어야 되겠어? 열심히 일하면 되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월급을 받아야지. 월급이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은행에다 천만 원 맡기면 이자가 1%, 2%니까 금리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되잖아요. 네. 근데 월급 가가지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너네들 좀 요새 금융회사 들어가는 애들 보면 월급 굉장히 많이 받더만. 300만 원도 받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회사가 500만 원 받으면 저 300만 원 받으면 금융자산 30억 가지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직장 들어가지고 일하면서 네. 월급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지.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저 우리 세대하고 달리 뭐가 어렵다고? 일자리. 일자리. 네. 근데 다 찾아보면 있어. 네? 그 지금 일본 실업률이 어떠냐? 일본 실업률이 몇 퍼센트지? 일본 실업률 3%, 2%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 네.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10년이라는 것은 너무 긴 세월이지만은 우리 학생들한테 나는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길만 가면은 조금 늦어도 상관없다. 살아보니까 1, 2년 늦은 것 전혀 상관없더라. 내가 저 KBS 강연 백도시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생은 장기 투자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솔직히 하지. 나 29살에 군대 갔다. 너 몇 살 때 군대 갔었냐? 21살이었던 것 같은데. 나 29살에 군대 갔어. 그러니까 저 논산훈련소에서 부대 배치 받으니까 내가 29살 때 부대 배치 받았는데 네가 21살 군대 갔다 그러는데 그때 21살에 마치 군대 갔어. 21살이 군대 고참이었거든. 8살 어린 분인데 군대 고참이었었어. 그래가지고 31살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취직과 원서를 봤을 때 나이 제한이 있었어. 근데 어디도 취직할 데가 없는데 나이가 높아. 근데 다 있어. 자기 자리는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 같이 입사 동기보다 뭐 4, 5년 나이가 많이 먹고 늦었는데 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승진할 수가 있었거든. 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전혀 뭐 서둘지 말고 좋아하는 일 찾으라는 거야. 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할 수가 있어. 잘하면 어떡해? 회사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해줘. 평가를 해주면 뭐가 따라와? 돈이 따라오지.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고. 저 같은 20대를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우리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어느 시장이 제일 작느냐.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이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더라고. 근데 내 탓만 하고 있어. 너 먼저 네? 얼마나 상속받을 걸 기대하나? 좀 주세요. 없어. 나빠.